마킹. 기억을 돕는 마킹과 기억을 방해하는 마킹. 학습교재의 중요한 부분에 마킹을 하는 것은 좋은 학습 비법이다. 복습하기도 쉽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디에 마킹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와 기억력이 높아진다. 하지만 잊지 마라. 여기서도 적을수록 좋다. 전체를 거의 다 형광펜으로 뒤덮은 책을 한번 상상해보라. 정신이 산란해 학습 효과가 팍 떨어진다. 마킹의 기본 원칙. 267명의 실업학교 9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이 실험에서 그냥 마킹은 학습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눈에 띄는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확한 마킹의 기본 원칙을 먼저 습득해라. 실험에서는 학생들을 세 집단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집단, 학습 내용을 눈으로만 읽도록 했고, 두 번째 집단, 마음대로 마킹을 하게 했고, 세 번째 집단, 사전에 1시간의 훈련을 통해 마킹 방법을 가르쳤다. 마킹 방법은 다음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1. 전체를 쭉 읽는다. 2. 단락을 집중해 읽는다. 3. 마킹한다. 4. 마킹한 부분을 복습한다. 5. 마킹한 부분을 암기한다. 이어 시험을 실시했더니 세 집단의 차이가 극명했다. 훈련을 시키지 않고 마킹을 하게 한 집단은 눈으로 읽은 집단과 비교해 성적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훈련을 시킨 세 번째 집단은 40% 이상의 성적 향상을 나타냈다.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지만 아직도 우리의 학습은 대부분 텍스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텍스트는 100% 새롭거나 중요한 정보로 채워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의미 있는 정보들을 찾아내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읽는다. 마킹의 기술. 직접 마킹하라. 아껴서 마킹하라. 한 문장을 통째로 마킹하지 말라. 중요한 단어에 집중하라. 가능하다면 마킹으로 짧은 문장을 만들어라. 마킹의 규정을 만들지 말라. 텍스트를 두 번째 읽을 때 마킹하라. 여백을 활용하라. 마킹을 하고 그 여백에 나름의 평가를 덧붙이면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굿 아이디어, 맞아, 정말과 같이 적어둘 수 있다. 아니면 느낌표나 물음표 등을 써놓는 것이다. 나름대로 기호를 정해서 복습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필, 시험에 중요한 경우 중요와 같은 식으로 써넣어라. 나는 책을 읽을 때마다 제일 앞장에 언제부터 읽기 시작했는지, 언제 다 읽었는지 기록한다. 그리고 서명을 한다. 그러면 책과 개인적인 유대관계가 더 깊어진다. 책을 읽을 때는 중요한 부분을 마킹을 하고 위쪽 여백의 그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적는다. 한 장이 끝나면 그 장에서 마킹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 책을 한 권 다 읽었을 때도 마킹한 부분을 다시 훑어보면서 책 마지막 장의 여백에 내 나름대로 정리한다. 와우! 오늘은 여기까지. 말이 많아. 와, 몰라.